김학의 전 차관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돼요. 검찰은 성접대 의혹이 아닌 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그런데 구속영장에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16개월간 무려 200차례 가까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200건의 성접대를 16개월 동안 받았다는 거니까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꼴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피해 주장 여성뿐 아니라 신원불상의 다른 여성들과의 성접촉 내역도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직접 상해는 없지만 정신적 피해가 확인되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년간 이어진 세 번의 수사,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차관이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의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김학의 전 차관의 조금 전 모습 직접 살펴보시죠. 저 오늘 법정에서 어떤 점 주로 서명하실 예정이신가요? 윤중창 씨 모르십니까? 다른 사업가에게 돈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네, 사실 그 이번에 사건이 시작이 된 것도 그 별장에서의 소위 성접대에 나온 사람이 누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간 내용은 이런 내용보다는 뇌물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억 6천 중에 1억이 이제 성접대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성접대를 무마하는 데 들어간 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림 받은 데 쓴 거, 그 이외에 뭐 떡값 등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상 강간이라든지 특수강간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빠져 있어서 역시 버닝썬 때도 사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중에 하나가 성매매 정도만 들어가 있고 원래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마약이라든지 물봉 이런 게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김학의 수사에서도 뇌물로만 지금 제명이 되어 있지 그런 성범죄 관련된 내용은 그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을 뿐 직접적인 제명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은 조금 이 수사의 아쉬움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란 거는 뭐냐면 그냥 그 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성접대가 그 별장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장소와 횟수와 기간이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다양한 장소로 오가면서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라는 좀 의문.